자, 뉴스 3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리호 어제 이제 발사가 있었고 사실 그러게요. 뭐 거의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그 근데 이게 성공으로 봐야 돼? 실패로 봐야 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목표 한 바를 달성한 건 아니지. 성공과 실패 그 단어 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위대한 도전으로 위대한 저는 도전? 네. 좀 상투적인데. 어쨌든, 네.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거고, 뭐, 사실, 100점짜리 성공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하긴 없겠죠. 없죠. 근데 예. 어쨌든 대단한 시도를 한 거고, 또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에는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해외 시각은 어떤가? 그걸 아침에 기사가 나왔길래 네.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CNN 방송은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로켓으로 미래 인공위성과 임무 등 다양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임무가 성공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성공한 건 아닌 거죠. 저기였다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네. 예. 아쉽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자체 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이 첩보 위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이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그 이런 이제 위성에 관련된 뭐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좀 자유로워졌다는 네.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는 데 이제 CNN 방송은 주의를 한것 같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 하냐. 이번 미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군사 미사일 능력과 민간 프로그램 모두에게 진전을 이루면서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군사 네. 이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대표적인 언론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군사 및 민간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군사 나오죠? 예. 아, 군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해외는. 아, 우리는 네. 야, 이게 우리도 달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화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외 해출 CNN, 블룸버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다 군사란 용어 들어. 아, 그래요? 예. 군사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정부가 추진한 건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정부 주도의 무언가를 했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라는 게 이런 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차피 지금 우리 분단 국가고 우리 매일 그런 거 아닙니까? 저뭐 쐈냐? 니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든 뭐 예. 위성 자리에 폭탄만 놓으면 뭐 그렇죠. 바꿀 그리고 수 있는 이제 거니까. 이 북한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 CNN에서 그렇게 명시했잖아요. 미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본 거고. 프랑스의 AFP 통신은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된 한국은 스마트폰과 메모리 칩 제조사인 삼성전자 봉 약간 프랑스는 좀 내가 볼때 갑자기 떨어진다. 나와요. 떨어져. 삼성전자 갑자기. 근데 이제 영국의 BBC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과 한국 간의 군비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로켓 성공적으로 보내본 7번째 국가 됐는데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말하고 있지만 이 실험은 한국이 진행 중인 무기 개발 확대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해. 여기도 이제 더 적극적인 네네. 의미에서 군비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가 한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지난 15일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죠. 이달 1일 국군의 날 육해공군 상륙작전이 치연해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까지 연달아 진행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해외 시각은 이 누리호의 발사의 시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 어떤 그 군사 경쟁에 있어서 네네. 이게 하나 올라감으로써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이제 네네.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양해하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 대상은 어딜까? 중국
일 수 있겠죠. 아, 네. 미국이 오케이라고 네, 고개를 끄덕였으면 중국 턱 밑에서 이 위성을 쏜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홍콩의 사우스모니 이런 데들도 한국의 어떤 군사력의 증대 이렇게 이해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체감하고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쉽다 환호하고 뭐 우리도 달라라 이런 거를 해외 시각으로 보면 군사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이 어떤 정책적인 목표는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질 거다. 네. 어제 아쉬웠지만 그 다음 수순도 계속 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연관된 산업의 어떤 기대도 훨씬 더 고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네. 과학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관련된 업체 이런 데는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 네네. 저희는 또 우리 국민들은 또 기다리잖아요. 내년 5월인가 한 번 더 쏜다. 네, 기다리니까 네. 꼭 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누리호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저희가 시작하면서 잠깐 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좀 제외하기로 했고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렇습니다. 규제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이른바 DSR이잖아요. 네. 모든 총부채를 개인별로 한도를 정해서 이제 규제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넣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금리나 갭 투자를 유발하는 문제 정이 있다고 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걸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은행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야 전세자금도 하지 마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및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도록 가르쳤다. 왜냐하면 이제 민원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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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나 진짜 전세금 올라가지고 내 전세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 한도 관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제 26일 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대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생각의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경제라든지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정말 디테일, 정책의 네. 디테일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금융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데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그게 너무 일시적으로 왔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전 세계 주요국 중에는 네. 가장 공격적으로 올리고 또 올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함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실수요자들, 네.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에는 정부 당국에서도 DSR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은행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좋거든요. 이런 거 반영되는 거죠. 아예 동결을 해버리면 은행이 네네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주면. 숨통을 터준다는 거는 은행이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총량을 제한해버리면 네. 수혜폭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꼬를 좀 터준다라는 건 은행도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줬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이제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하여튼 예산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부자들한테 다시 세금 좀 때리는 방법을 아마 추구하고 있다고요. 뭐 예고가 된 상황이고 아마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워낙 부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했다는 거죠. 아 당정청이라고 할 때 이게 백악관 정부는 아니군요. 어쨌든 그 저 백악관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새로운 세금 정책을 논의를 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법인세를 조금 올리고 뭐 그런 조치는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부자가 더 부자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실제로 대선 때 그 대선 캠프에서도 핵심적인 공약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데 부유세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치 전문지죠. 더 힐에서 보면 미국 내 400대 부자 가구. 가장 초부자 가구들이죠. 네. 저도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400대 부자 가구가 그 패밀리죠. 네. 여기가 2018년까지 8년간 납부한 연방소득세 실제 세율이 몇 퍼센트냐 보니까 8.2%예요. 그런데 미국 민의 평균 세율이 13.3%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좀 잘못된 건 역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 부자들이 덜 냈다고요? 덜 냈다는 보다 낮았다고 분석을 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저 미국의 대통령 46세 대통령입니까? 그 저 트럼프도 그렇지만 야 세금 한 푼도 안 냈네. 그 억만장자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고의 변호사들과 그 각종 세무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편법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웨이브 받고 뭐 이렇게 면제 받고 공제 받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담세율은 실제 이 낸 세금은 이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서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부유세 신설해야 된다라고 네.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너무 급진적이진 않다. 중도 노선이다. 이래서 이제 사실 당선되는데도 기여를 한 건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연간 4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자 증세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헌이다.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실 약간 후퇴하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이런 정도로 이제 봉합을 했던 건데 이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계속 국채 발행할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정부 부채 한도 그거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디폴트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의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세율이래 인상이라든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니 그렇잖아요. 야 코로나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래서 체크를 막 주긴 줬죠. 근데 네네. 미국은 아시면 다 준 거거든요. 네. 뭐 80, 90% 아닙니다. 100만 장자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 여론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일단 그래도 채권 시장에는 좋게 반영을 하죠. 아 이렇게 되면요? 네, 증세를 하면 그냥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지 채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량은 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량이 줄면 그건 이제 채권은 미국 국채는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을 두고 이제 일어날 일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망들이 정말 증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채권금리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다만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세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는 좋은 건 아닌데 그 증세를 여하해서 부자 증세를 효과적으로 해서 그거를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여하히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또 그쪽에는 호재가 되겠죠.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증세 시도, 미국 정부의 증세 시도는 아마도 유럽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 미국에서도 저렇게 부자 증세 하잖아. 그럼 우리는 왜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이 또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 정부의 증세가 금융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근데 뭐 증세, 세율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세금 실제로 내는 게 적은 사람들을 더 제대로 그 세율대로 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효 세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8%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세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한 30몇 퍼센트인데. 당연하죠. 휴직 때 내는 게 네. 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걸 텐데. 그럼 원래 내게 돼 있는 세율만큼 내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전화할게요 제가. 아 바이든한테 바로 갑니까? 네, 바이든한테. 고맙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 3프로 TV.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